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이른바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글들이 온라인에 연이어 올라오면서 경찰도 고삐를 조였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하고 범행 제압에 필요할 경우 총기도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흉기난동 1시간 뒤인 그제 저녁 7시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흉기 사진과 함께 하루 뒤 분당 서현역에서 20명을 흉기로 공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도 무차별 범죄를 예고한 글들이 잇따라 게시됐습니다. 서울 강남역과 잠실역, 한티역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범행 장소로 지목했습니다. 서울 대치동의 한 유명 입시학원을 노린다는 글과 경기 포천 버스터미널에서 흉기 난동으로 대형 인명사고가 났다는 가짜뉴스까지 돌았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신고된 글 28건 가운데 작성자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불안감이 커지자 경찰은 지하철과 백화점 등 다중 밀집 지역 247곳에 12,000여 명의 인력을 배치해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오늘 저는 나니한테 가게를 닫자고 얘기를 했는데 좀 사정상 되지가 않아서 나와게 했어요. 혹시라도 또안 좋은 일 생기지 않을까 좀 많이 좀 불안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고 경찰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는 특별 치안 활동을 사상 처음으로 선포했습니다. 흉기 난동 사건에는 총기를 사용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근거 없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경찰은 흉기 소지 의심자나 이상 행동자를 발견했을 때 선별적 검문 검색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군사정부 시절 불심 검문을 연상케 한다는 지적에는 매뉴얼에 따라 범죄 혐의가 확인된 상태에서 폭력을 동반하지 않은 몸수색을 할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박석영입니다.